예, 그럼 이번에는 이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우리 기자, 검찰청 바깥인 것 같은데 청사 내부는 벌써 출입이 금지됐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이 9시부터 서울중앙지검은 모든 인원과 차량이 나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저희 취재팀도 방금 전 이 검찰청 바깥으로 나온 겁니다. 전직 대통령 소환인 만큼 모든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인데요. 이제부터는 비어있는 검찰청 안에서 최종 점검이 이뤄질 예정입니다. 검찰은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느 출입문으로 들어와서 어느 엘리베이터를 탈지 모든 동선을 미리 짜놓은 상태입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때는 직업 내 모든 층 출입이 통제됐지만 이번엔 조사실이 있는 10층만 통제합니다. 민원인 출입이나 다른 수사 진행도 그대로 허용할 방침이어서 경호 문제에 더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입니다. 수사팀은 특히 이 전 대통령에게 물을 질문지 구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 이미 12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질문을 준비했지만 돌발 답변에 대비한 추가 질문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내일 한 차례 소환으로 조사를 마쳐야 하는 부담 때문입니다. 조사 참여 검사들도 뇌물수수와 횡령, 조세포탈 등 혐의별로 역할을 나눠 신문을 준비했습니다. 검찰은 내일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.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한우리입니다.